Can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concept of this album? 이번 앨범에 대한 컨셉은 약간 인간의 오감 중에 하나를 좀 활용해서 앨범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듯한 오감을 저는 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을 이번 앨범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Do you have a favorite song on this new one? 아무래도 이번 앨범에서 처음 시도한 작사 작곡한 노래인 것 같은데 저는 바람이란 곡이 제 최애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트랙인 퍼퓸머가 약간 이번 앨범에서의 그런 문민산화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퍼퓸머입니다. Alright, so were there any challenging moments preparing for this album? You guys have been pretty busy this year with Astroscope and you guys had performed at a lot of festivals. So were there any challenging or difficult moments? 힘들었던 부분은 저는 녹음, 앨범 녹음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높은 음을 낸 적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녹음할 때 그거 녹음할 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타이틀곡 녹음할 때 이번에 랩을 도전해봤습니다. 그래서 랩 녹음할 때도 좀 처음 해보는 그런 발성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Your concept, your style is really different from Astro style. And same thing for Jinjin and Rocky and MJ and everything. So was that something that you guys were thinking about when forming this unit, trying to make it a different style from Astro? 저는 조금의 그런 차이점은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Astro 였던 멤버들이 이 유닛으로 나뉘어져서 앨범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아스트로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무대나 곡을 보여드려야지 대중들이 봤을 때도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그래서 뭔가 더 끌리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Is there a connection between your three albums? They have the same a lot of kind of an R&B feel for each album. It almost sounds like the tracks could be split between any album and still work. So is there a connection between your three albums so far? 지금 세 개 앨범을 그냥 관통하는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가 첫 번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가장 큰 주제로 잡고 거기에 이제 약간 안식처라든지 향이라든지 아니면 테라피스트라든지 이런 컨셉들을 붙여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항상 통일을 시켜온 것 같습니다. You guys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so I wanted to see what's something that you've seen change the most in the other person. 정말 많이 봐왔지만 그냥 무대 위에 있을 때 그런 좀 더 재밌게 하는 그런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좀 본인의 실력이나 약간 그런 걸 많이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지금은 더 음악을 즐기면서 저희끼리 뭐 눈도 마주치고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뭔가 더 빈형이랑 저랑 유닛 처음 앨범 했을 때는 안 맞는? 그래도 맞긴 맞지만 좀 잘 못 묻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무대를 보시면 좀 저희의 매력이 한층 한층 쌓아서 더 시너지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변한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With the title of Incense, are there certain scents that remind you of good memories from being together or just in your life?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이 겨울 날씨인데 저는 이 겨울 냄새를 맡으면 저희 데뷔 쇼케이스 했을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2월이면 아직 많이 추울 때였는데 그때도 이런 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는 좀 좋은 기억이었어서 이 겨울 냄새가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지하 냄새라 해야 되나? 지하 냄새? 그 지하 냄새가 뭔가 좀 먼지 섞인 그런 냄새도 있고 약간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연습실이 지하다 보니까 그런 그냥 내려갈 때 그런 온도랑 그런 냄새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디 막 주차장 내려갈 때도 뭔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익숙하기도 하고 저희의 뭔가 땀 냄새도 그런 것 같고 노력의 그런 냄새가 좀 제 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You guys are able to appear so confident on stage. So I wanted to know, when's the time that you get the most nervous? 긴장되는 순간이라. 약간 직업 특성상 모든 게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무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올라가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럴 때 아무래도 좀 가장 긴장되고 좀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걱정하는데 또 무대 올라가서는 그걸 다 잊고 하기 때문에 무대할 때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순간이 매 순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저희가 뭐 8년 차지만 좀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하는 생각은 아이 뭘 긴장을 해 뭐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 긴장이 덜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What's the best compliment you as an artist can receive from a fan? 약간 가수 해준 덕분에 아니면 너의 무대를 보거나 너의 노래를 듣고 나서 뭔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좀 와닿고 아 우리가 진짜 우린 노래랑 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팬분들이 뭐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고 좀 많이 마음 아팠는데 산하를 보면서 뭐 아스트로를 보면서 그 잠깐의 그 순간 동안은 그 기억이 사라졌다 그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 got hundreds of questions from fans from all across the world from you guys, but the one they wanted to know about is you guys have been really busy this year with not just ASTRO, but MOONBIN&SANHA and ASTROscope. They're wanting to know if we can expect a tour, a world tour in the future. 네, 저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Alright, so we're going into a new year. You're starting off with a new album, hopefully a new tour. So what do you guys looking forward to the most in 2023? 항상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가장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새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앨범 내는 그 앨범의 반응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저는 저도 일단 앨범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렸을 때 어떤 반응을 제가 가장 좀 궁금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있을 좋은 소식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됩니다. Is there a moment in your career that you wish you could go back and experience again? 재경험하고 싶은 순간. 저는 약간 데뷔 때? 첫 콘서트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돌출 무대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왔는데
아, 참 그 올라왔을 때 그 수많은 응원분들과 그리고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그 함성 소리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된다면 전 고백 활동 때 좀 돌아가고 싶은데 저희 3집 타이틀곡이었는데 좀 그때 활동할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슬럼프도 와가지고 좀 활동을 그렇게 막 집중을 못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냥 열심히 즐기자 그냥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하면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30인 것 같습니다. Are there any habits that the other one has that they may not realize that they do? 산하의 습관은 아 이거 습관이라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뭔데? 아니 핸드폰 많이 하는 거 근데 그건 뭐 습관이라 볼 수 없죠. 너부터 얘기해봐 생각나는 일단 빈이 형은 단체에 있을 때랑 저 유닛에 있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얘 유닛에 있었을 때는 형이니까 맏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단체 활동할 때는 뭐 빈이 형 위에 형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동생적인 그런 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뭐 애교도 있고 근데 저랑 있을 때는 애교가 있긴 한데 좀 그 횟수가 좀 드물거든요. 그런 거랑 뭐 탄산음료 마실 때 좀 딸꾹질하는 거랑 아 딸꾹질 뭐 그런 습관들을 네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단 거를 좋아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좋아하는지는 유닛 하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Some fans like to camp out overnight to see their favorite artist. I wanted to know is what artist would you do that for? 일단은 그러면 마이클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 공연을 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에드 시런. 아, 에드 시런. 네, 그런 공연을 한번 보고 싶어요. They want to see you live. So I wanted to know what are some of the places you would like to tour at? 사실 막 특정 도시나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투어들을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로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만나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So if someone hasn't listened to Moonbin and Sanha before, what is a pitch you would give to them to tell them to listen to this new album? 진짜 이번 컨셉이 저희가 향이지만 제 컨셉이 저희의 매력을 진짜 향으로 빗대어서 좀 스며들게끔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You guys have a lot of songs as a unit, so I wanted to see what's the most underrated song of yours that you wish people would listen to more or one that got more attention?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낸 이 Madness를 가장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1, 2, 3집의 컨셉은 다 다르지만 음악의 결은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또 팬들의 반응도 보고 대중분들의 반응도 보고 해야지 또 다음 앨범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앨범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have a message to your fans? 네, 아로하 팬분들 저희가 이제 3집 Madness 타이틀곡을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됐는데 정말 좀 무대를 보시거나 노래를 듣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네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더 무대 때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진짜 해외 아니면 팬분들을 더 많이 만나러 갈 테니까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Thank you.